양프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사 양재웅입니다. 네, 양떼들 안녕. 양떼들 중에 아직도 왜 제가 정신세계라고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신세계가 영화, 이제 브로맨스에 대한 영화여서 저희가 또 신세계를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정신세계라고 하는 거. 또 댓글에 우리가 라이브 때 말씀드렸는데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왜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라고 하고 왜 양재영 원장은 정신과 의사라고 하느냐. 지금도 물어보시는구나. 이게 역사가 있어요. 옛날에 신경정신과였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신경과가 분리돼서 나가면서 정신과가 됐다가 정신과, 정신병, 정신과 약 등등에 대한 그 편견. 편견 때문에 한 꽤나 됐어요. 벌써 10년 됐나? 정신건강의학과로 과명을 바꿨는데 저는 뭐 성격상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분들은 예, 정신건강의학과보다 정신과가 편하니까 양정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라는 말이 입에 너무 안 붙어요. 사실 저도 지금도 안 붙어서 정신과 의사가 예, 그냥 뭐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지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뭐 이런 거말 한마디 해도 성격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여기 본인 틀린 말. 위주, 전 여러분 위주, 양떼들. 정확하고 대충하고 이런 거죠. 뭐지? 본인 위주, 여러분 위주. 참나. 오늘의 주제는 선택장애. 그렇죠. 뭐 정확하게는 우유부단함이죠. 또 요즘엔 프로 고민로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선택장애,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고르지 못해 괴로워하는 심리를 뜻하는 신조어, 비슷한 표현으로 결정장애라는 신조어도 있다. 그리고 프로 고민로는 매사에 고민과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일단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각이 많고 결정을 잘 못해요. 저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느라 선택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침착함과 신중함은 길러졌겠지만 앞으로 진보하는 법은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늘 선택에 있어 망설여졌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점은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면일 수 있겠지. 오히려 장점일 수 있겠지. 많은 생각을 했지만 결정과 판단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도 후련하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면 이 길에 후회가 생기고 저 길에 미련이 남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아, 근데 정말 뭐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채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는 저희가 볼수 있는 채널이 3개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MBC, KBS1, KBS2. 그러다가 SBS라는 게 하나 그치. 생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케이블이라는 게 생기고. 근데 어느 종편이 순간은 생기고, 종편이 생기고, OTT 어마어마한 채널들이 지금 또 있어요. 생겼기 때문에 그 완벽주의를 이제 테스트하는, 자가진단하는 것 중에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채널을 내가 보다가 더 재밌는 채널이 있을 것 같아. 난또 돌려본다. 이런 게, 이런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체크를 하면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어떤 그 반영하는 항목인데, 그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은 채널이 너무 많아졌고, 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자기랑 더 맞고 더 재밌는 거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를 꾸준히 못 보는 거죠. 아, 저거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돌려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나에게 지금 2시간이 있어서 영화를 보면 딱 맞겠다. 그러면 뭘 볼까 고르다 2시간 날아가고, 맞아요. 보통 넷플릭스 같은 OTT 이런 서비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공통점이죠. 넷플릭스를 들어간다, 뭘 볼지 고른다, 그러고 끝낸다. 시간 다 됐어. 사실 뭐 그러니까 유튜브도 비슷하고 요즘엔 딱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나눠보자면 매번 뭐 얘기할 때 나오는 충동성하고 이런 선택장애, 결정장애하고는 좀 반대 성향, 반대 양극단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걸 선택할지 몰라서 결정을 못 내리는 반면 또 하나는 너무나 경솔하게, 섣부르게 마구마구 선택해버리는 그런 좀 성향이 있다 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아까 사연 보내주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느라 침착함과 신중함은 길러졌지만 진보하는 법을 못 배웠다. 근데 사실은 좀 이게 선후관계가 바뀐 게 이거를 본인이 결정을 잘 못하고 고민고민해서 신중함과 침착함이 길러졌다기보다는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결정을 못한 게 맞고요. 그리고 이 그렇게 따지면 충동성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면서 진보하는 법을 배울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성향이 그러기 때문에 계속 경솔하게 혹은 약간 후회가 남을 만한 선택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 스스로 나 선택장애야, 나 결정장애라고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가장 많이 식당, 밥 시킬 때
뭐 먹을래요? 뭐 먹을래? 그러면은 아, 제가 선택장애가 저 선택장애예요. 있어서. 뭐. 사실 새로운 분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선택장애야, 나는 결정장애야라고 스스로를 규정짓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연습을 안 하다 보면은 영원히 결정 못하게 돼요. 영원히 선택 못하게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선택을 하든 분명히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고 내가 누리는 게 있고 감당할 게 생겨요. 그리고 감당하고 잃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들을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학습이 되고 연습이 돼야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침착하게 좋은 선택을, 좀 더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건데 남에게 계속 선택을 맡기고 그 책임을 지지 않다 보면은 내가 선택하는 법을 익힐 수가 없게 돼요. 아까 처음에 제가 완벽주의 얘기를 했는데 이 완벽주의하고도 매칭이 좀 되거든요. 선택장애는 내가 실패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어떤 선택에 대해서 약간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선택을 회피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의존적인 성향인 분들이 좀 계십니다. 내가 선택하고 그거에 책임지는 게 두려우니까 누군가한테 이제 그 선택권을 넘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모두 본인의 어떤 성장을 가로막는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만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도 잘 모르겠고 내가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정체시키거나 후퇴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날 더 좋아하고 싶고 내가 더 성장하고 싶을 때는 주저없이 선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과 충동성에 대해서 이제 극단에 있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극단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한 사람한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선택을 미뤘던 분들, 남한테 넘겼던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또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정말 여기 이거는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정작 중요한 문제에서 굉장히 충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뭔가 깨는 느낌이 들면서 충동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다 자기한테 안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 진짜 사소한 음식부터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은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부터 하시면서 사사로운 것들부터 선택하시는 게 습관이 좀 돼야 되고요. 정말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럴 때 오히려 더 사람들과 의논하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겸비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양정원자도 마찬가지인데 집에서 밥을 먹을 땐 거의 시켜 먹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선택지가 뻔하죠. 쿠팡이츠, 배민, 요기요. 들어가서 일단 땡기는 게 있다 그럼 시켜요. 땡기는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한식에 들어가서 별점과 추천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을 시킨 다음에 그냥 거기서 고릅니다. 아 이거를 시켰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분명히 있어요. 아 이게 맛없으면 어떡하지? 이 별점 다 가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고르다가 한 세 군데를 네 군데를 이렇게 뺑뺑 돌다가 이게 뭐라고 내가 여기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시켜먹는 초창기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주 그냥 루틴하게 그리고 먹어봤는데 맛있는 집은 이렇게 약간 즐겨찾기처럼 제가 체크를 해놓고 그거를 주로 시켜 먹습니다. 사실 이렇게 선택이나 어떤 결정을 하기 힘들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로 신중하게 오랫동안 시간 노력을 들여서 그거를 제대로 고민을 하느냐 대부분 그런 것보다는 그냥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양재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엉뚱한 걸 선택하거나 충동적으로 남들이 잘 고르지 않는 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로 인해서 또 후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역시 선택을 하면 안 돼. 나는 결정을 잘 못해. 라는 식으로 악순환을 돌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 따른 정확하게 얘기하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 후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는 정말로 많은 연습, 훈련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이 안 될 때, 처음에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의견을 구하고 정보를 듣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지 저 사람 어떤지 의견을 들어보고 단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결국 결정 내리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정말 사소한 것부터 연습하시면 돼요. 뭘 시켜 먹을지, 오늘 점심 뭐 먹을지, 그리고 옷 사는 거, 아니면 정말 생필품 사는 거, 사소한 것부터 연습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소로운 것부터 내가 책임져보는, 선택해보고 책임져보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이 길로 가면 저 길에 대한 미련이 있고 그럼 저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또 저 길로 갔으면 저 길에 대한 후회가 있고 이 길에 대한 미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길도 저 길도 안 가다 보면은 훨씬 더 큰 후회와 미련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좀 부딪혀보는 연습을 하시고 그런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대략 어떤 성향을 가졌고 어떤 취향을 가졌고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알아가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저희도 완벽주의가 좀 있어서 사실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럼요. 그 호스피스 병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내가 해본 거에 대한 후회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만 죽기 전에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건강하실 때 많은 거를 선택하시고 예,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해본 거 후회하는 분 없습니다. 안 해본 거, 못 해본 걸 후회하지. 지나치게 충동적으로 선택은 하지 않되 좀 더 선택 결정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좀 더 많은 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마인드 카페 사연 다뤄봤고요. 그 저희 심리상담 어플리케이션 마인드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사연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잘 발췌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양떼들 잘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양떼들과 함께한 시간 소중하고 행복했어요. 영상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수습을 해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